29세 남자 개띠사주 감정합니다. 갑술년 정묘월 경신일 무인시 대운수 영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레 병자 정축 대운입니다. 경신일주가 개띠 토끼달 운숭이 날 호랑이 시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일주는 강한 새입니다. 단단한 새. 이 금은 오를의, 오를의. 가강 강직합니다. 옳은 일을 마해. 사주에 금이 두 개요. 수. 남자 사주죠. 내가 설계하는 물이 없어, 물. 이 사주가. 물이 없고, 이제 재물을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 둘, 세 개. 목이 세 개고, 내 아들, 갈로를 나타내는 화가 하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가 이 사주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금이 이 강강금이 2월달에 태어났죠. 나무 꽃이 화초가 꽃이 작은 나무가 많은 달이 재물이에요. 그때 태어나서 이 사주 신약한 사주 이게 이제 정묘월인데 아버지 자리는 불이요. 작은 촛불이 나를 또 이렇게 녹이고 있고 이또 재물 작은 이 재물이 내 갈록을 생하고 있어요. 그래 부모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사주가 정제 정관인데 정관은 이 사주 편생 고생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정제니까 본인은 독실 단정하고 인망이 있고 검소하고 저축을 잘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호문숙녀 내 처가 호문숙녀예요. 명문가 처가 올수 있고. 격국은 묘월인데 중기에 간목이 이제 조상 자리에 투간됐어요. 이 편재격이 편재. 편재격은 이제 큰 돈이 출입이 빈번합니다. 상업을 하는데 출입이 빈번한 무역업 이런 금융업 출입이 빈번한 융통업 그리고 이 중개업 청부업, 사회에 유통되는 유통업, 이런 것을 합니다. 해외 무역업, 이게 편재의 성격이에요. 편재가 두 개나 되네. 조상 자리에 편재가 있으니까, 뭐, 이 사주는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로 되고, 조업을 개성하고 산속을 받는데 좀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주는. 언젠가는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부귀한 부모님들이에요. 이 사주가 부귀한 부모님이다. 부모님이고 내 처는 그 조금 그내 친구 같은 처예요. 그 튼튼한 처고 이 사주는 그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토나 금, 토금수가 되기란 물이 없기 때문에 흙이나 쇠가 되기란 본인이 금인데 금이 약하니까 내 친구 동료 어머니 도움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금은 숫자는 49, 흰색 가을의 대기라고 서쪽 치어 쌍기엇이 대기랍니다. 토는 숫자는 05, 노란색 중앙 북쪽 수가 없으니까 북쪽이 대기래요. 그리고 노란 색깔 이응희어이 대기랍니다. 이응희어 이런 발음이 좋고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좋아요. 물은 숫자는 16 검정색 북쪽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긴 합니다. 말년에 이제 가면서 역마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임이 있고 편재니까 사주는 전체적인 구조가 괜찮아요. 사주 구조가 편인이 있어도 편재하고 같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고. 정인이도 뭐 제습견배하고 뭐 묘신 원진살이 있어요. 그래 내 처하고 다툼이 있고 모술 육합이 있다. 인신 이런 거 충이 되어 다정다감합니다. 이 사주가 다정다감하다. 그래서 처를 좀 극할 수가 있어요. 이별 수가 있는 사주에 이런 원진살이 있고 인신충 처를 극합니다. 처자를 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역마가 있어요. 이 많이 움직이는 사주. 그래, 움직이면서
대박 나는 사주, 이 사주가. 역마가 인심충돼서요. 그래서 일지가 길신이니까 뭐 저돌 하다가 좌절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그 이제 중년으로 이제 가면서 움직입니다. 운수업을 하면서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는데 뭐 외국에도 가고 무역도 하고 이릅니다. 이 사주가 무역을 하는 사주인데 대박나요, 대박나 이 사주가. 아, 무역을 해가지고 내 처도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처도 많이 움직여요. 그래 이 역마가 길신이에요, 이 사주가. 그래서 발전이 있고 순조롭게 움직이고 모든 일이 움직이면은 그냥 역마가 길신이에요. 그럼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은 그냥 대박 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정신이 강용하고 안색에 윤기가 있어요. 그뭐 이런 치세정이 있어도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역마가 나쁜 역마는 아니에요. 다정다감하고 공망사로 넣습니다. 약간은 차하고 이제 이별 수는 있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대운이 뭐 전체적으로 토금이 되긴 한데 편생 67세까지 70세까지 69세까지 되긴 합니다. 사주가 편생 토금운이 도왔어요. 편생 이 사주는 부귀 영하게 잘 사는 사주예요. 정주영 회장하고 사주가 비슷해요. 이 사주가 정주영 회장하고 경신일주인데 정주영 회장이 경신일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예요. 그래서 사주 구조가 정주영 회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뭐 이런 금녀가 있으니까 발명의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역마로서 많이 움직이면서 초년에 뭐 항상 면모에 하야한 기운이 있고 이래서 초년부터 큰 재물이 들어온다.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크게 되기를 한다. 대운을 이제 뭐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이제 9세까지 무진대운인데 신약한 사주에 토가 들어왔어요. 편인. 그래서 일찍 그이 말을 해갖고 학문 이런 말하는 그런 운세로서 크게 되기를 하다. 10세부터 19세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사대운이 이 대운이 대박나요. 정인 식신인데 병신 합소되면서 대박납니다. 일찍 여자를 만나요, 이 사주는. 그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박 이 대운에 그냥 뭐 신용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좋고 먹을 법도 많고 고등학교 때 여자를 만납니다. 반장도 해요. 그리고 20세 대학교 다닐 지금 29세죠. 20 올해까지 경호 대운인데 비견 신약한데 내 친구 동료들이 도와주고 이 대운 정관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에 큰 명예 근인 벼슬을 합니다. 벼슬. 그래서 이 대운에 대박나요. 벼슬을 엄청난 큰 벼슬을 합니다. 올해까지. 명예가 좋아요. 대박나는 사주. 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 하여튼 물이 이제 없어요. 물을 쓰면 좋죠. 일육. 지금은 일육을 써야 돼요. 화가 좀 강한 편이니까. 30세 대운, 신미 대운은 급제 정의, 천을 기인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도 어머니 도움으로, 친구 동료 도움으로 크게 재물이 되기를 하다. 해몸이 삼합되면서 재물 덩거리가 돕니다. 이게 이 대운에 39세까지. 40부터 49세 임신대운 또 식신비견 대박이죠. 역마예요. 외국에 갑니다. 외국에. 무역업으로 또이 대운에 크게 성공한다. 50세 계유대운 또 상간 급제양인이네. 도화대운이네. 이 대운에 여장 나 대장부로 가는데 약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장 도화대운인데 이 대운에는 뭐 상간 급제양인. 뭐 신약한 사주니까 신강해야죠. 그건 뭐 나쁜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스타가 된다든가
이런 거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몸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튼 50세부터 이런 60세까지 약간 인생이 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그게 뭐 스타가 된다든가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50대에 이런 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이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60세 갑술 대운은 편재 편인이요. 그리고 이 대운에도 또 대박이다. 그리고 70세 을의 대운부터 이제 정재 식신이요. 그래서 이 대운 또 크게 나쁘진 않지만 하여튼 간에 잘 지내고 80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 뭐이 사주는 69세까지 대박이다. 그래서 크게 부귀하고 원래 이민년 운세는 식신 편재예요. 그래서 원래는 외국에 갑니다. 이민년에는 1월달에도 이제 양력 1월달도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 신축월은 급제정이니까 신강에서 대기라고. 2월 4일부터 이민년은 식신 편재예요. 그래서 영마 외국에 갑니다. 이 사주가 무역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수업 이런 것을 하는 사주예요. 그럼 그대로 이제 순조롭게 발전하는 사주예요. 역마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대로 뭐 순조롭게 다 발전하는 거예요. 역마가 이제 안 좋다는데 이 사주는 역마가 너무나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운수업으로 큰 재벌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민년은 외국에 갑니다. 역마라서 외국에 가는데 큰 재물이 도와요. 원래는 큰 사업을 하는 무역업을 하는 운세예요. 2월달 이민월은 이게 시신 편재니까 외국에 갑니다. 큰 무역업을 하고 3월달은 양력 3월달은 상관 정재 재물을 많이 저축하는데 2월달 3월달 약간은 처궁은 안 좋아요. 4월달은 회복됩니다. 갑진월은 편재 편인 운세가 되기로 큰 재물도 오고 5월달 이 사주는 항상 봄에 재물이 돕니다. 봄에. 그래서 5월달 을사월은 정재 편관 부부간의 운세가 병신 합수되면서 좋아집니다. 5, 6, 7월달 갈록이 되기로요. 6월달 병우월은 편관 정관 갈록이 되기라고 7월달 정미월에 또 대박나요. 정재 정관 정인 재물 덩그리고 돕니다. 7월달. 8월달 무신월은 편인 비견 신강에서 되기라고 9월달 기유월도 정인 급제 양인 항상 9월달에는 인기가 많아져요. 갑자기 이제 이런 스타가 된다든가 예술로서 재주가 하시기 좋아져요. 9월달 가을에 인기가 많은 사주예요. 그런데 약간은 몸이 약할 수 있다. 10월달 경술월은 비견 편인 신강에서 되기라고 11월달 신유월은 이 사주는 뭐 전체 뭐 하여튼 간에 365일 좋은 사주예요. 전체적으로. 또 겨울에는 물이 없는데 물이 도우니까 좋죠. 11월달 신유월은 급제 식신에 되기라 하죠. 12월달 임자월도 식신상관 되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하여튼 간에 어느 운이 와도 되기라 하다. 365일 되기는 한데 올해까지는 크게 갈로운이 도왔어요. 그래서 정직 성실하고 높은 벼슬을 합니다. 29세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30세부터는 이제 친구 동료가 도와서 신약한 사주에 내가 신강에 있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이 많은 재물을 감당을 합니다. 사주상에 여자가 3명이에요. 3명이 있고 뭐 본인이 정재가 강하니까 내 처가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독실단정한 하고 혼문숙녀를 내 처를 마주할 수 있는데 약간은 처궁이 다툼이 있어요. 경신 일주인데 뭐 초년에 크게 양반 지금은 항족이에요. 항족. 그런데 지금은 20세부터는 이제 정관 정제인데 거기에 벼슬도 하고 재물도 많이 갈수 있는 이 사주는 부모님이 굉장히 부귀한 부모님이에요. 갈록도 있고 재물도 평생 큰 고생을 하지 않는 사주입니다. 항상 재물이 많고 내 처, 혼문숙녀를 맞이하는 그런 운세요. 지금 그 결혼 혼문숙녀를 맞이할 수 있다.
하여튼 40세까지는 크게 운세가 되긴 합니다. 경금일주니까 천을기는 충미 30세부터 천을기운이 와요. 천을기운 때문에 오면서 널리 사회에 식용 있고 출세가 빠르다. 양이나 속이 소가 천을기운입니다. 신이 도와준다. 뭐 신축년에 굉장히 신의 도움이 있었고 이사주가 천덕기인이 있어요. 천덕기인이 있고 월덕기인이 있어요. 이사주는 뭐고요? 하늘의 덕이 있고 달의 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흥한 것도 길하게 만들어주고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길한 사주는 더욱 길해지고 한편성 형벌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 사주가 너무 좋아. 보면 볼수록 좋아요. 사주가 나쁜 것이 없어. 그런데 단지 처궁이 이별 수가 있다. 다툼이 있어요. 이별은 하지 않는데 대운이 좋으니까. 다툼이 있는데, 이제, 이 역마가 이제 굉장히 좋은 사주. 일지가 역마고 시지가 역마인데, 인신충되면서 다정다감한데, 이거 역마가 길신이에요. 그래서 비약적 발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적어도 매사 순조리 움직이고, 이 역마가 길신이니까 더욱 길합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해외 무역업으로 대박난다. 무역으로 대박나고, 유가 도하고, 도하는 50세 도화되면 묘가 도화살이 있네, 도화살. 도화도 있고, 홍염살도 있고, 이 사주는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재색 겸비한 사주예요. 그래서, 재색 겸비하다. 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네. 정주행이네, 정주행이. 근데 호래비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차하고 뭐 대운이 좋으니까 사주가 좋으니까 잘 지낼 수 있는 사주. 이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게 뭐 신약하지도 않고 정주영 회장 사주입니다. 재벌 사주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북쪽 방향이 좋을 듯하고 지금 하대운에 와 있으니까. 풍수적으로는 이제 뭐 북측 창문이 되기를 하고 개운법에는 94년생이니까 잠자리 방향입니다. 잠자리 방향은 부속 쪽으로 머리를 두고 안 됩니다. 북쪽이나 서쪽으로 머리 두고 두면 안 되고 동남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기를 합니다. 사주가 너무나 좋은 사주예요. 그래 편생 대부귀 할수 있는 사주 팔자입니다.